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례적으로 모든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방송 SUB 보도국에서 우리 학교 비대면 강의에 대해 약 400명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SUB에서 조사한 학생들이 수강한 강의 종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현재 수강하고 있는 강의 개수를 합쳐 전체 강의 구성을 예상해보면 줌을 활용한 화상 강의, 녹화된 영상의 업로드, 대체 과제 활용 순으로 강의가 많았습니다. 한편 유튜브 라이브, 구글 닥스 등을 활용하거나 파워포인트 파일에 음성을 녹음해 배포하는 강의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강의 방식별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줌을 활용한 강의의 경우 만족하는 학생들이 50%, 불만족하는 학생들이 20%였습니다. 녹화 강의의 경우에는 만족하는 학생들이 60%로 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편 대체 과제의 경우에는 불만족하는 학생들이 57%, 만족하는 학생들은 11%에 그쳐 다른 강의 방식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학번별 만족도의 차이가 눈에 띄는데요. 1, 8학번 이상의 경우 1, 9, 20학번보다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약 9%포인트 높았고 불만족하는 비율이 약 9%포인트 낮았습니다. 비대면 강의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약 53%의 학생들은 이번 학기 비대면 강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는데요. 그 이후로 통학 시간의 절약과 편안한 수업 환경을 꼽은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강의 수강의 상황과 장소의 제약이 줄어든다는 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결석이나 지각이 줄어들어 만족하거나 대면 강의보다 오히려 집중도가 오르고 강의의 질이 향상된다고 답변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19%의 학생들은 강의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는데요. 그 이후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꼽은 것은 수업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과 활동이나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없다는 점, 교수님이나 다른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점, 과제가 많아졌다는 점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실습의 어려움과 기술상의 어려움을 토로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실기 수업은 어떨까요?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약 51%로 만족한다는 답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실습을 직접 해보지 못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직접 하더라도 피드백을 받을 수 없고 실기 수업인데도 이론만 듣게 되어 아쉽다는 등의 답변이 주를 이뤘습니다. 반면 만족하는 이유로는 실습을 직접 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학생도 교수자도 모두 처음인 비대면 강의에 아쉬운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면은 개선하고 비대면 강의의 긍정적인 면은 부각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쓰일 좋은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합니다.